안동 임하오 토종어류보존협회와 수자원공사가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간 임하오 외래어종 공동조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. 양측은 전문가를 포함한 협의회를 구성해 조사 방법과 빈도, 조사 지점 등을 협의한 뒤 공동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. 이마호 토종오류보존협회는 안동호와 이마호 간 도수로가 연결되면 안동호의 외래어종이 이마호로 유입돼 이마호의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며 도수로 공사 중단을 요구해 왔습니다.